안녕하세요. 평택에서 황금향 유기농 전환기로 들어간 오송 황금향 농원입니다. 오늘 대추나무 전지를 할 건데요. 저는 나무 전지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대추나무 전지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아직 전지 안 하신 분들 보고 아니야, 따라서 작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짧게 잘라서 된 바랍니다. 거야. 근데 이제 안에 이제 내장지들 작년에 저기 아주버님이 잘라주고 난 뒤에 내가 더 잘랐지, 더 바짝. 그러니까 이렇게 짧아진 거지. 그렇잖아. 키 엄청 컸어. 찌기는 조금 좀 가지 같은 걸 남겨두자고 하는 거를 저는 강전지를 하라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잘라야지, 높은 데 거부터. 일단 굵은 거부터. 굵은 가지는 이제 톱으로 자르고요. 조금 이제 한 3cm 이하, 줄기가 톱이 3cm, 이게 안 직경이 되나? 3cm 이하는 자동 전동가위로 잘라주니까 지금 일이 쉽습니다. 대추나무는 지금 위로 이렇게 도장지들 다 잘라주고, 옆가지들도 한 2마디 정도만 남겨놓고 다 잘라줍니다. 이 반대쪽에서 한번 해지 그래요. 나무는 양쪽에서 이렇게 잘라주고 해야 고 이렇게 자를 때 저거 되는 게 없대. 아시라 이거는 여기 길 옆으로 다 던져놔요. 큰거 먼저 잘라주고 나서 이것도 잘라, 그것도 잘라. 그거는 저거로 잘라. 이거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그거 잘라야 돼. 자르면 또 어디서 나와? 배추는 새로 나온 거에서 순이 나와서 나오는 거라고 다 잘라줘야 된다니까. 그건 저거 가위로 잘라. 전정 가위로 잘라, 그거는. 저기 있네. 갖다 줘? 어디 깔려? 그럼. 그래서 저기, 여기 두 메디 정도 남겨놓고 잘라. 그냥 이걸로 해. 어디로? 응? 여기는? 그렇지, 고기쯤에서 잘라. 거기서 자르고. 그 밑에 것까지 더 자를 걸 그랬나? 한 메디 더 자를 걸 그랬나 보다. 이건 나이도 될 거야? 아, 그것도 잘라버려야 돼, 거기서. 거기서 여기서? 잘라, 응, 거기서 잘라. 배추는 그래야 이거는? 굵게 달리고, 이거는? 여기서 거기는, 자를까? 아니, 아니, 그거는 그냥 둬보지 뭐. 응? 그것도 잘라, 저 밑에서. 응, 여기서? 거기서, 고기쯤에서. 이거 배추는 무조건. 짧게 잘라야 아니, 되냐? 짧게 잘라야 돼. 여기도 이것도 이만큼 자르지 않나? 응, 다 잘라. 지금 이큰 나무도 저기쯤에서, 어디야? 톱으로 잘라야 되겠네. 고기, 당신 머리 위에. 아니, 그거 말고 위에. 이것도 잘라버려야지. 그것도 잘라. 밑에서 툭 잘라. 밑에서 툭 잘라버려. 여기도? 응. 제가 고수 같지요? 아주 선수. 응? 이 위엔 저건 톱으로 잘라야 될까? 이거 어떤 거를 어떻게 할 건지. 그거, 아니, 그거 말고. 그거, 이것도, 아, 이것도 잘리긴 자를 거야. 응. 이것도 여기서 이만큼 응. 잘라버려야지. 그거 말고 그거보다 두 메디 더 잘라봐. 꺾어진대. 그 위에. 아니, 거기서. 응. 또 간 거 툭 잘라버리고. 이렇게 잘라야 돼요. 이거는 키가 얕아야지. 배추는 무조건 따먹기도 좋고. 작년에 과선 아주버님이 잘라놓은 거에서 내가 3분의 1씩은 더 잘랐어. 그래서 무조건. 저기 저거 내양 수세미 줄기가 그냥 다 엉켜서 그냥 화분 좀 잘라. 아니,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지. 전 밑에가 가니까. 응. 잘라야지요.
잘라줘요. 어, 거기서 잘라줘요. 잘라 거기서. 지금 이 뒤에 것도 이것도 잘라주고 가야 돼. 이거? 밑에서 잘라봐. 이거? 응, 거기서. 거기서? 아니, 조금 위에. 여기? 거기, 응. 여기? 물 먹고 싶을 땐 이게 수박이 최고야. 수박 참 먹습니다. 이렇게 자르고 이제 오래 봐봐. 저쪽 것도 내가 아주 바짝 자른다고 잘라놨잖아. 그래도 이렇게 커. 대추나무 세 그루 중에서 지금 한 그루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전부 이제 굵은 가지에서 가지 난 거 두 메디씩만 남겨놓고 전부 잘라주면 되고요. 이제 저는 요 바닥에 이제 이게 가시니까 나무들 다 긁어마서 태울 거고, 요 바닥에는 뱀딸기, 머위, 돌나물, 뭐 원추리, 베레베리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요거 이제 잘라라고 이렇게 바닥을 싹 긁어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깨끗이 바닥을 긁어주고요. 이제 뺑 둘러서 웃거름으로 유박이랑 개분을 줄 겁니다. 옆지기는 이제 요 밑에 나무, 나무가 세 그루니까 이제 두 번째 나무 할 거고요. 이제 마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